송중기, 송혜교, 이른바 송송 커플이 결혼 20개월 만에 이혼 조정 신청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대한민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원래는 이렇게까지 이혼을 떠벌릴 일인가? 송중기가 얼마나 떳떳한지 몰라도 여성인 송혜교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지부터 이혼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 아닐까 싶은 걱정도 들고 톱스타 송혜교를 못 견뎌서 이혼하나 싶었습니다. 혹여나 임신을 못하는 난임 불임일 수도 있고 시댁에서 괴롭히나 싶기도 했고 그러다가 송혜교의 모든 열애설 정리된 기사를 봤을 때 그저 작품한 모든 남자 배우들과 스캔들이 다 사실이란 말에도 안 믿었습니다. 송혜교를 좋아하니까요. 기사들이 다 사실이면 송혜교도 양현석과 똑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송중기, 송혜교 이혼의 발단을 보자면 송혜교 어머니가 18살에 송혜교를 낳고 27살 때쯤 이혼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송혜교가 남자를 좋아했고 열애설이 아니라 열애였다고 합니다. 수많은 한국 남자 배우 중 송중기를 만나 결혼으로 정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송중기가 송혜교의 과거와 끔찍한 상황을 알게 된후 속히 별거를 합니다. 송중기는 이혼조정 신청을 하자마자 바로 변호사를 통해 송혜교와 이혼한다는 기사를 퍼뜨려달라고 했습니다. 송혜교는 이혼한다고만 했지 이혼하기 싫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송중기의 탈모 사진과 이광순의 집으로 별거한 지 거의 1년이 되었고 매우 빠르게 이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혼조정 신청하면 3개월 동안 교육받고 3개월 후에 결정 나는데 지금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이상한 게 송중기는 힘들어했고 송혜교는 조용히 이혼하려는 것 보니 정말 송혜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엔 바람, 설마 박보검이랑? 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박보검의 강경 대응에 아니라는 걸 알고 다른 무언가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 이렇게 시끄러울 일이었나 싶기도 하고 특히 해외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진짜 둘이 톱스타라 그렇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송혜교는 스폰서가 중국에 있고 소속사도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은 관시라고 뇌물 바치는 풍습이 있습니다. 장제인은 매우 친해진 송혜교에게 스폰서를 알려줍니다. 중국에서 핫하게 뜬 송혜교는 스폰서가 홍콩, 중국, 미국 나라마다 있습니다. 중국에 출장 가듯 스케줄로 송혜교는 스폰서를 만나러 갑니다. 한번 관계를 가지면 18억에서 20억을 받는다고 합니다. 중국에 한국을 널리 알리려는 역할을 하고 활발히 활동합니다. 카지노에서 돈을 따날린 홍콩 부자가 송혜교에게 줬던 집을 달라고 합니다. 송혜교는 나라별로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엠파이어 빌딩 맞은편 건물 로열층을 산 송혜교 집 위에 두산 회장이 다음날 집을 삽니다. 로열층을 송혜교가 팔자 두산 회장도 바로 팝니다. 4대 독자인 송중기네는 보수적인데 송혜교의 일을 알게 됩니다. 송중기 아버지가 아시게 되어 노하게 되는데 송혜교는 돈과 남자 포기를 못합니다. 미성년자 시절부터 남자 밝힌다는 소문이 유명했던 아역 배우에서 성장한 송혜교는 중국 스폰서를 받고 난뒤 한국 남자 연예인의 재력이 턱없이 부족한 걸 알게 돼서 중국에 몰입합니다. 송혜교 소속사가 중국에 있는데 송중기 아버지와 가족을 건드려 이혼으로 가게 됩니다. 송혜교와 송중기가 이혼한다고 하자 장제희가 응원합니다. 마침 판빙빙과 남자친구도 같은 날짜에 헤어집니다. 송혜교와 판빙빙, 장제희는 매우 친합니다. 작년 판빙빙은 스폰서 문제로 중국에서 저격당했고 매장당했지만 다행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송중기는 이혼조정 신청하자마자 송혜교에게 협박하기 위해 언론에 퍼뜨립니다. 송혜교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성매매에 해당되는 사실이 나오기 싫어 이혼을 빨리 진행 중입니다. 그 전에 송중기가 스폰서 사실을 알고 남자친구 드라마 작품하기 전 박보검이 주인공이 아니었는데 힘을 써서 박보검을 놓고 송혜교를 감시해달라고 합니다. 남자친구 작품 끝나고 바로 차기작을 고른 송혜교의 모습에 분노한 송중기는 이혼을 진행합니다. 현재 송혜교는 중국에 있습니다. 박보검은 억울하게 중간에 껴서 이혼 사유가 본인이란 기사에 강경 대응 중입니다. 현재 송송 커플은 각각 변호사 몇천만 원씩 쓰며 빠르게 이혼을 마무리하는 중입니다. 원만한 이혼을 원한다고 서로 말한 상황이지만 연예계가 매우 시끄럽고 이유를 모릅니다. 송혜교가 임신을 했지만 없앤 아이도 몇 있다고 합니다. 기사화되지 않길 원했던 송혜교와 기사화돼서 반박할 시 송혜교 상황을 언론에 다 말하겠다고 한 송중기의 상황이 과연 원만한 합의인지 남자를 좋아해 남자들을 건드렸다가 돈에 나이 불문하고 스폰서를 만나서 하루아침에 돈을 벌고 그 이미지로 톱스타를 하고 있는 송혜교 상태를 송중기가 알았다. 송중기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나고 그 가족은 무슨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모두 사실이라면 거기다 송중기 사주 풀이는 유명한데 얼마나 불쌍한 건지. 외모 보고 결혼할 사람은 아닐 텐데 결혼이 이렇게 무섭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혼도 물론 어려울 텐데 모든 게 사실이면 정말 잘한 일입니다. 송혜교 이미지는 매우 청순하고 핑크핑크한 외모로 연기력을 가진 사람으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톱스타인데 송중기가 꽂아준 박보검이 감시 역할이라니. 박보검은 억울하겠네요. 친한 형의 아내를 건드릴 사람도 아닐 텐데. 최근 송혜교가 해외 나갈 때마다 반지를 안 꼈다고 하는데 살이 너무 빠져서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물론 스폰서 사실을 송중기가 알았으니 엄청난 스트레스였겠죠. 근데 그 모든 사실을 인정했기에 이혼을 진행하는 거라면 다 포기하고 노력할 텐데 현재 중국에 가 있습니다. 중국 스폰서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范冰冰도 매장당하듯이 스폰서로 일이 커졌는데 결국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고 장쯔이도 보시라이에게 성상납으로 스폰서에 탈세까지 터졌는데 그럴 만도 한게 돈을 몇 억씩 갑자기 받게 되니 그 돈으로 살면 되는 유흥업소 여자와 뭐가 다른지. 놀랍게도 송혜교가 거기에 낀 거면 장쯔이는 송혜교와 송중기 사이에서 결혼 사진이 찍히지 말았어야 했네요. 이혼까지 가게 만든 장본인이고 송혜교는 돈과 남자에 홀려서 정작 가까운 사람을 버린다는 것과 마찬가지. 어쩐지 SNS에 송혜교가 그렇게 송중기 사진을 작년부터 잘안 올리더니 결혼하고 나서 결혼바지 뺐다는 기사를 더 많이 봤습니다. SNS로 일상 기사 많이 올리는 우리나라에서 전혀 송중기와 어긋나는 일들만 생기더니 결국 이렇게 진짜로 송중기는 송혜교에게 경고를 내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스폰서가 알려지기 싫은 송혜교는 가만히 있는 것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성매매나 마약이 판치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병헌이랑 비랑 현빈이랑 사귀는 거 이해했는데 그동안에도 스폰서와 계속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송혜교의 이미지는 절대 지금과 반대입니다. 송중기가 너무 언론 공개를 빨리 해서 이혼을 이렇게까지 널리 알리고 연예계가 떠들썩해야 하나 싶었는데 송혜교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에서 작품 찍는 것도 우습고 중국 가서 찍는 것도 우스운 상황입니다. 원만한 이혼이란 건 없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단지 송혜교가 연애를 많이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도 성매매라는 말이 생기는 거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양현석 같은 부류라는 것이죠. 송중기는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도 못 알려서 언론을 통해 협박하는 걸 텐데 송혜교는 놀랍게도 조용합니다. 너무 심하게. 이혼하는 이유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 않고 그들의 사생활이란 생각을 하지만 정말 성격이 안 맞고 가치관이 다르다는 게 있을 수 있다 해도 내 배우자가 몸을 함부로 굴리고 결혼해서도 그런다는 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아니라고 반박 기사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소속사가 열심히 내리고 있습니다. 없애고 있어요. 12시간 내로 모든 정황들이 올라온 글들까지. 근데 계속 또 다른 데서 올라오는데 찌라시가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송혜교에게 있었던 일들이 과연 자고 일어나기만 해서 돈 버는 직업이 아니라 성매매라는 거면 감히 톱스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장쯔이와 판빙빙이 얽혀있는데 아니라고 할수 있을까요? 마침 양현석이 동생이랑 YG를 거의 버리다시피 하던데 승리와 정마담, 장자연 사건을 묻히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파도파도 경찰은 못 믿을 일투성이고 나라는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송혜교가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아니라 그 돈이 누구 돈일지, 중국 일도 누구 덕에 하는 건지,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송중기는 정말 피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송혜교는 절대 한국에서 활동을 하면 안될 인물입니다. 중국 부자 많은 거 알겠고, 스폰서 큰거 알겠는데, 관시라는 제도가 정말 더러워지는 일이라니 놀랍습니다.